진실하라. 주가 원하시도다. 주가 원하시도다. 중실히 알바니 오 영원하 진실해. 주가 원하시도다. 보라 마귀의 권세가 이남의 날개 타고 물밑에 밀려오나니 형제여 용감하라. 형제여 진실하라. 주가 원하시도다. 보좌 위에 앉으신 주 우리를 돌보시며 천사도 도우시나니 형제여 용감하라. 형제여 진실하라. 주가 원하시도다. 주가 원하시도다. 중실히 영원하 진실해. 주가 원하시도다. 따자하오. 따자하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따자幸福吗? 우리 신명기에 보면 아주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中说到了有一个人非常幸福.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看一下申命记33章29节。 以色列啊，你是有福的。谁向你这蒙耶和华所拯救的百姓呢？他是你的盾牌，帮助你，是你威荣的刀剑。你的仇敌必投降你，你必踏在他们的高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大家幸福吗? 아,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我非常幸福. 아, 때로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하는 그런 의문마저 생길 정도로 행복합니다. 甚至有时我觉得 我能够这么幸福吗? 가끔은 가끔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하고 제가 묻습니다. 有时我对妻子问啊妻子我们可以这么幸福吗? 제가 2006년에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我是2006年的时候明白了真理. 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횟수로 한 6년 됐습니까? 所以差不多有6年多了. 아, 진리를 발견하고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我发现真理之后非常幸福.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평생을 짊어지고 든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一辈子背负的罪可以得到释放了这种喜乐和感动实在是无法言语形容. 그렇게 저의 행복은 시작됐습니다. 我们的幸福就是如此开始了. 그것은 그 죄의 문제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그 해방이 더 달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可能是罪担太重了吧. 所以幸福觉得是更加甜美.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很多人虽然是信基督，但是呢处在不幸当中. 뭐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는 구세주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은 불행해요. 他们虽然说耶稣是饶恕我的救主，但是他们是不幸的，是没有平安. 인간이 살면서 아주 그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일 것입니다. 人们 生活当中最重的担子可能就是罪担.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그저 용서해 주시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不仅仅是为了饶恕我们的罪而来.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해서 하늘의 그 기쁨을 넘치게 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他的来是为了让我们能够从罪中得到拯救，而与罪毫无关系，而享受天国的喜乐. 여러분 이 죄의 짐에 억눌려서 괴로우십니까? 大家被重重重的罪担而压得喘不过气吗?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可以从这种罪中拯救我们. 유전적이고 또 후천적으로 배양된 모든 죄의 습관과 불법에서부터도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它可以使我们脱离遗传和后天培养的一切罪的习惯和不法当中呢拯救我们. 여러분 참 진리를 연구하십시오. 请大家研究真正的真理. 아, 목사들의 설교만을 의존하지 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직접 기도하면서 연구하십시오.
不要单单依靠牧师们讲什么，而是要真正以祷告的心去研究圣经在讲什么。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십시오. 而且从最终请你得到自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很多人都有很多问题. 해결해야 할 문제 없는 뭐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哪个家庭没有不存在呢? 뭐 건강에 문제가 있죠. 健康有问题. 뭐 재정의 문제. 财政有问题. 또 뭐 시어머니와의 갈등. 还有婆媳关系. 뭐 남편과의 불화. 还有跟丈夫的不和. 뭐 자녀들의 방황. 还有子女们的彷徨.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每个人都有很多问题. 여러분 제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我也有很多问题. 그런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哪有人没有问题呢? 都有问题. 그러나 그 문제들이 저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但是这些问题呢并不能打消我的平安.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基督徒的生活是充满喜乐的生活.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아, 또 이를 악물고 아 기뻐해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这个呢不是理论，也不是说我们咬紧牙说我一定要啊幸福下这种决心。 이 사람들로부터 각종 비난과 모욕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행복. 就是人们呢在苦难和谩骂当中呢还是可以与基督的苦难一同参与的那种幸福。 또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그 행복. 即使受到很多误解和侮辱，但是呢，更加能够认识耶稣的那种幸福。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복. 能够顺从上帝命令的幸福。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행복. 按照主所愿的去行的那种幸福。 여러분 이것이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这就是我所享有的. 이것은 세상에 결코 주지도 또 세상에서는 맛보지도 못할 행복입니다. 这些呢是世界无法给也不能给我们品尝的幸福. 아브라함은 이런 행복을 느꼈습니다. 亚伯拉罕他经历的就是这种幸福. 그런데 그 행복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但是这种幸福呢不是白白的得来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죠. 创世纪十二章二节说到：“我必赐福给你，叫你的名为大。” 그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这里呢应许了使他成为大有福气的民族. 와, 참 달콤한 말씀이에요. 这些话语是非常甜美的. 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굳세주가 탄생한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这里应许说，在亚伯拉罕的后裔当中呢会产生救主.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但是成就这件事情呢，首先要有信心的考验。 그 시험에는 희생이 요구되었어요. 那么其中就需要牺牲。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说你要离开本地本族父家要往我指示你的地方去.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의 뿌리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上帝呢要通过亚伯拉罕要成就他所要建立的这个啊上帝的种子. 그가 또 관계했던 사람들, 그가 교제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다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他要与自己交际的，以及与他有关联的所有的事情当中都要分离出来. 친구들 또 뭐 친족들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 분위기와 감화에서 아브라함을 벗어나게 했어요. 在亲戚朋友一切的这种影响当中呢，使亚伯拉罕脱离出来.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亚伯拉罕出去的时候还不知道往哪里去.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우르는 최고의 문명 시설을 갖춘 아주 완벽한 도시였어요. 亚伯拉罕以前居住的地方呢是 最高文明设施都非常便利的地方. 이 고고학에 발견된 바에 의하면 그때 아브라함 당시에 이 갈대아우르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고 또 샤워 시설이 갖추어질 정도였습니다. 根据考古学家的发现，当时呢有抽水马桶，也有啊洗澡的设施. 아 그런데 거기서 떠났습니다. 但是他离开了. 목적지도 없이. 也不知道去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还不知往哪里去就已经出来了。 그런 데서 살다가 나왔어요. 大家想象一下，从那么好的地方出来了。 아 나오니까 아주 푸른 초장과 이 쉴만한 물가가 있었습니까? 一出来有没有非常绿叶的那种非常水源多的地方呢? 그렇지 않았습니다. 不是的。 아 나와 보니 이 모래바람밖에 없었어요. 一出来只是那些
非常干燥的风沙风 여러분 이 사막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这沙漠的生活该是多么的不便呢? 얼마나 많은 그 위험한 환경에 이 직면했겠습니까? 会面临多少的这些不利的环境呢?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가 현실에 보이는 것은 전혀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어요. 上帝虽然应许了，但是呢，他所期待的跟这个事情本身呢是完全不同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따라서 나왔습니다. 他虽然没有看见所应许的，但是呢，凭着信心，他就离开了家，也离开了故乡和亲戚，去了不知道的地方。 이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亚伯拉罕继续往南行的时候，他的信心呢又受到了考验。 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天没给他降雨。 아, 그러니까 이 시냇물에서 골짜기가 흐르기를 더 이상 멈췄습니다. 所以呢，溪水就停止了。 들의 풀들은 시들고, 这个草都已经 또 양떼들과 가축떼들은 이 풀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점점 수가 줄어들고 죽어갔습니다. 而且羊群和这些家禽呢，由于没有草木，所以他们 非常的饥荒，非常的啊，数量也变少了。 아,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当时亚伯拉罕有没有怀疑上帝的带领呢? 그는 아, 내가 살던 이 갈대아우르는 참 풍요로웠는데 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他有没有往后看？我曾经居住的地方是丰富的平原。他有没有这种想法呢?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他有没有说啊，我为什么要受这些苦难而埋怨呢? 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亚伯拉罕遭遇的试炼并不是简单的。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아주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他所得到的这个要求呢，啊，牺牲呢也不是小的。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但是呢，他没有踌躇被呼召。 아, 그는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 있는 겁니까? 계속 묻지 않았어요. 他呢并没有向上帝问，主啊，你应许的地真的存在吗？ 아, 그 땅은 아주 토지가 비옥합니까? 아, 那个地真的很非常肥沃吗？ 아, 뭐 기후가 우리 건강에 참 적합합니까? 那个气候对我们健康非常合适吗？ 아, 그 좋은 환경을 제공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쌓을 기회를 주는 그런 땅입니까? 那个地方真的可以给我们丰富的出产吗？ 그런 걸 묻지 않았습니다. 他没有问这些。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上帝说了，所以亚伯拉罕就顺从了。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对亚伯拉罕来说，最幸福的就是上帝让他在哪里，这就是最幸福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있어라 한 바로 그 자리. 亚伯拉罕他在世上最幸福的地方就是上帝让他居住的地方。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对你们来说最幸福的地方是什么呢? 벤츠를 몰고 있는 그 운전석 그 자리입니까? 开着奔驰车坐在车里面吗? 지갑에서 끝없이 돈을 꺼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까? 口袋当中掏出钱不停的掏出，这是你幸福的地位吗?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먹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还是受到人们的称赞和尊敬呢? 아니,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그 자리입니까? 还是非常温和的，非常舒适的床上，你滚来滚去的那个地方吗？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对你来说最幸福的地方是哪里呢? 저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对我来说，在这世上最幸福的地方就是上帝希望我在的地方。 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我愿意在那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시험을 당합니다. 许多人呢，就像亚伯拉罕受试探一样，啊，受试炼一样，他也在现今受试炼。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을 수 있어요. 可能他们听不到天上对他们亲自说的上帝的声音。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특별한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但是呢上帝通过他的话语和一些特别的事情来呼召我们 아니 마치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그런 길로 들어가도록 부르는 것 같아요. 似乎好像这个道路只有饥荒非常的艰难非常多的牺牲 돈과 또 명예를 보장하는 그런 직업들을 버리라고 요구해요. 要求我们放弃名誉还有职业还有钱财 편리한 생활을 떠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요. 或许让我们抛弃非常舒适的生活 또 가족과 이별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或许也会让我们离开家人 여러분은 이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大家有没有准备好被应召为这种邀请呢? 이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有没有准备好顺从这个邀请呢?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我们每个人都有很多的计划 우리가 사귀고 있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我们也有很好的交际的朋友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那么把这一切都抛弃而愿意被蒙召的人有没有呢?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에 뛰어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有没有人一次也不想脱离上帝的呼召而紧紧的依靠他啊愿意顺从的人呢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就是自己愿意牺牲自己而按照上帝的事情按照他的基督的旨意而自己愿意受损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上帝正在寻找这样的人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这些人就是拥有亚伯拉罕信心的人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而且我们都会得到这至善至轻的苦楚要为我们成就极重无比永远的荣耀大家好。 자, 과거에 1830년대부터 이 1840년대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으로 전 세계의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1830년到1840年代, 예수再来的这个信息呢,成为了全世界属灵奋兴的运动. 자, 예언에 대한 이 부족한 이해 때문에 재림의 날짜를 잡은 그런 큰 실수를 범한 것이죠. 由于他们对预言不太明确呢,他们 就定了一个耶稣再来的日子，就犯了一个失误了。 그렇지만 이 시기에 참으로 경건의 부흥이 전 세계에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但是呢，我们可以知道的是，在这个期间，属灵的奋兴是非常的兴旺。 그때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과 부흥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这个时候，查尔斯达尔文这个人呢。 他让人们的这个属灵眼目呢非常黑暗，他创造了这个发表了进化论。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오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이 이론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졌어요。就是认为这个世界是啊上帝创造的人，他们本来是有这样的信心，但是呢，由于这个理论，他们却抛弃了。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학교의 교과서에 실려서 학생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창조주와 창조를 부인하도록 가르쳐요. 而且让全世界的那些学校教科书当中呢都有这个教理 让所有的学生都抛弃了创造主上帝. 자, 저도 기독교 학교라고 하죠. 当然都是一样的现在也是一样我也呢曾经上过基督教学校 저도 미션스쿨에 다녔지만 진화론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我虽然上的是教会学校，但是呢，学的是进化论的教科书。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因为从中学升到高中，高中升到大学呢，需要考试。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로 공부해야 돼요. 为了学会，为了通过这些。 考试呢，必须要学习这些内容。 그리고 이것에 합격해야 학생들에게 진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这样一来呢，你合格了，才有资格能够推广给学生。
그러면서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심어주는데 성공한 것 같이 보여요. 所以呢，对那些小孩子一直成长到大人为止，这种对上帝的不信是非常成功化的做法。 이런 공부를 어려서부터 하고 자라난 많은 사람들이 창조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당연해요. 学会这些的内容，而且成长的人呢，对创造这个世界的上帝，他的大能肯定有，毫无疑问的有怀疑了。 자,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 왔죠. 사단은他一直抵抗了上帝。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고자 항상 분노하면서 일해 왔어요. 他呢一直愤怒，想要毁灭那些信上帝的人。 지금도 사탄은 일하고 있어요. 现在撒旦也在做工。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들에게 이 창조의 능력의 의심을 가지도록 말이죠. 让那些等待耶稣再来的人有创造的能力，上帝创造的能力，让他们呢对此有疑惑。 그럼 우리가 창조주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那我们认识创造主为什么如此重要呢？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认识创造我这个身体的上帝，创造生命的上帝，这位上帝为什么如此重要呢？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特别是身体有疾病的人呢，一定要认识上帝是怎样的一位。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因为上帝就是造我的一位。 햇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햇빛 속에 하나님의 치유시키는 속성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阳光是上帝造的，阳光当中呢有上帝医治之能。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그 맑은 공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给人毫无代价的让人能够吸收到这个空气呢，这位也是上帝。 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어진 어느 한 사람 빠뜨리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의 비율로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让全世界各处的人 都能够吸收，没有任何一个人吸收不到这里氧这个空气，这是非常惊人的比例。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지혜로움을 알 수 있어요. 从此我们可以知道上帝的公义，他品行和智慧。 또한 신선한 공기야말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활력과 생명력을 주죠. 신선한空气呢可以给我们提高免疫力，也可以给我们带来活力和生命力。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심어 놓으셨어요. 上帝呢把我们肉眼看不到的空气当中也放到了他的生命的这些属性。 물은 또한 어떤가요? 水又是怎样的呢？ 자,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身体当中的70%以上呢都是用水构成的。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水不足的时候，我们身体是不能健康。水是生命的根源。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로 상징된 성령의 필요를 아주 적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所以呢，给我们非常象征性的把水当作是圣灵的一种必要。 자, 이것처럼 천연계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새겨져 있어요. 自然界当中呢，我们的身体当中，上帝的法则、创造的法则都有了。 생명의 법칙을 내 몸 구석구석 새겨 놓으셨어요. 把生命的法则在我们身体每个处呢都有。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지혜로운 그 속성을 우리 몸 세포 하나 하나에 새겨 놓으셨어요. 他的智慧，他的慈悲呢，在我们身体每一个细胞当中。 그래서 이것을 거역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拒绝这个的时候，也就是叛逆了创造主上帝。 햇빛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通过阳光可以认识上帝。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의 품성을 또 다시 알고， 通过 新鲜的空气呢，也可以重新认识上帝的品行。 자, 물을 마시면서 다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면서 결론이 나요. 喝水的时候，我们感谢上帝。这一切呢，最终就是让我们认识上帝，而将感谢献给他。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我们认识上帝就不得不感恩。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我们认识上帝呢，你不能不爱他，而不能得不到幸福。
아무리 철저히 채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탁 앞에서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如果你吃的再好，再吃的这些都是健康的，但是你在食堂这个饭桌上吵架又有什么用呢？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칙을 철저하게 따라해서 내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 한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你就算是遵守的再好，让我们身体有生命，但是你没有得到耶稣生命的粮，那又有什么用呢？ 그 끝은 결국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最终就是死亡。 지구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上帝呢通过摩西让以色列百姓经历了非常惊人的事情. 그 동일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셨어요. 同样的上帝也让西西家得到了医治.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셨어요. 把以利亚带到了天上，把丹以利从狮子坑中保护了. 그런데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但是我重生之前认为上帝亚伯拉罕的上帝不是我的上帝. 아,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因为我没有相信上帝的应许. 아니요, 믿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없었었죠. 可以说根本就没有想信的这种盼望. 그냥 성경에 쓰여진 이론적으로만 인정하는 하나님. 只是圣经所写的理论上认证的上帝而已. 그렇지만 정말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但是呢，并不是对我来说是活着的上帝.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因为我不知道上帝是怎样的一位，所以我没有这样的信心. 감사한 마음과 행복과 기쁨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不可能有感恩的心和幸福喜乐. 성경에 쓰여진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圣经所记载的亚伯拉罕的上帝丹伊里受保护的这位上帝. 모세와 친구 같았던 하나님인데 내 생활 속에서의 그 짜증과 스트레스와 피곤과 죄로부터 저는 구원의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与摩西他像朋友一样的上帝呢，虽然在是这样的，但是呢，在我生活当中，因为非常的烦躁、压力、疲倦、罪，所以我根本就没有经历得救的经验。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难道是上帝恨我吗？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인가요? 上帝是偏爱的一位吗？ 하나님이 변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难道上帝改变了吗？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不是的，上帝不会只给那些爱他的人阳光和空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圣经说，耶稣基督昨日、今日、一直到永远是一样的。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那是谁的错呢? 바로 저의 잘못이죠. 就是我的错.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 마음의 필요성과 간절함이 없었어요. 因为心里没有真正想要认识上帝的必要性和恳切心. 진심으로 죄의 문둥병에 대한 치료를 바라고 있지 않았던 거죠. 因为我不想从最终真正的像麻风病得医治一样的盼望. 왜냐하면 아직 죄가 좋았거든요. 因为当时还是喜欢罪.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두려웠거든요. 因为害怕自己抛弃和牺牲.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我们来看看耶稣的生活. 자, 그날은 예수님의 봉사 생애 중에서 참으로 많은 가르침과 사건들이 일어난 날이에요. 那一天呢，在耶稣的侍奉当中呢，发生了很多的惊人的教导和事件. 갈릴리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당신의 나라의 성장을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 소말 속에 놓은 누룩의 영향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在加利利海边，他用种子做了一个比喻，在他的国度成长当中呢，他用芥菜种的成长，以及这个三斗面里面的面教的影响来说明了。 예수님은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어요. 예수는 一整天教导他们. 저녁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밀려왔어요. 虽然到了晚上，但是很多人还是到耶稣面前.
예수님은 잡수시거나 쉴 여가도 없이 계속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어요. 예수 根本就没有吃饭的时间和休息的时间. 날이 저물어서 호수 건너편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기 시작했어요. 现在呢他到了晚上想要过这个湖想要去安静的地方休息与门徒们一起坐船. 자, 피곤하신 우리 예수님 배에서 금방 잠이 들고 말았어요. 疲惫的耶稣呢在船上很快就入睡了.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但是加利利海边呢突然起了暴风. 자, 노한 바다에 해는 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고 엄청난 바람이 격동하는 파도와 함께 제자들이 탄 배를 아주 사납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那么暴风呢它突然就会像这个漆黑的黑暗一样席卷了这个门徒们的船而且非常怒吼的击打了门徒们的这个船想要吞吃他们 자, 저희의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지만 虽然他们的一生当中呢经历了很多的暴风也是能够安全的脱离 자,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但是这一次呢他们所有的能力和技术都是无用的. 제자들은 죽기 싫었어요. 门徒们不想死.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他们想要自救的时候就忘记了耶稣. 그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들의 구원에 있었어요. 他们所有的关心都在自己的得救. 우리도 얼마나 자주 내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我们也是很多时候把所有的焦点呢都放在自己身上. 나의 구원, 나의 이익, 나의 이기심. 我的得救,我的利益,我的自私. 우리는 정말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고 많이 생각해요. 我们总是想怎么成就我的自己的得救呢?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我们查看自己的时候有没有这些呢? 없어요. 没有. 없으니까 낙담해요. 所以就灰心了.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절망하고 말았어요. 他们想要靠自己想要做点什么的时候由于结果没成就呢就灰心了. 그들이 절망과 공포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의심. 就是好像被上帝抛弃了他们的绝望他们的怀疑.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그 낙담 가운데서 그들은 거의 빠져 죽게 되었어요. 在上帝没有帮助他们的这种灰心当中呢他们几乎就跌倒了. 자, 배가 가라앉아서 잠시 후면 죽게 되는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在船快要沉没的这个非常关键的时刻 죽기 바로 직전에 就是快要死的这一瞬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他们终于领悟了自己是不能自救的.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他们领悟了靠自己实在是什么都做不了. 그때에서야 비로소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这个时候呢圣灵才把耶稣显明给他们看. 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当我们领悟到靠自己什么都做不到的时候才会领悟我们需要耶稣. 지금 혹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各位,你们当中有没有人现在处在病患当中,或者是属灵的艰难当中呢? 내 모든 생각과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세요. 把你所有的关心,关注呢,都集中在耶稣身上.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요. 我们的盼望在耶稣身上.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정말 나는 괴롭다. 我靠着自己做不到,我真是苦啊.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속에서 많이 생겨나요. 在这种状态当中想要脱离的想法越恳切我们就越想认识上帝.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소망이 간절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为了在这种许多情况下呢让我们有这样的盼望上帝就允许我们的一生当中有很多的苦难.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你们若真心寻找就能寻见. 그동안 흰 바탕에 까만 글씨였던 성경이 제게 처음으로 이제 약속이 되었어요.
那个之前呢都是白纸黑字，这个圣经现在成为了我的应许。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太痛苦了，所以我想认识上帝。 이 약속을 간절히 붙잡았어요. 我就紧紧握住了这个应许。 무엇이 바뀌었나요? 什么改变了呢?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我的心改变了。 자, 아무리 좋은 건강 법칙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몸만 건강해졌지 우리 영적인 질병은 전혀 나을 수가 없어요. 无论多么健康的法则。 我们如果没有认识上帝呢，我们身体健康罢了，属灵是疾病的。 우리 마음까지 치료되기 위해서는 이 여덟 가지 건강 법칙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덟 번째 건강 법칙입니다. 我们身体医治呢，这个当中有八个健康因素，但是这个其中呢，第八个因素呢是最重要的。 자, 모든 것은 이 여덟 번째 법칙에 가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所有的一切呢，都要在 第八个法则当中有结论。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福音 17장 3절. 认识你独一的真神，并且认识你所差来的耶稣基督，这就是永生。 운동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 없어요. 你就算是做运动，但是你不认识上帝呢，就可能没有感恩的心。 좋은 산소를 마시고 일광욕을 잘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영원히 죽고 말아요. 我们就算是有很好的空气，有日光浴，但是不认识上帝的爱呢，最终就会因着罪的代价，你就会死去。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我们越认识上帝的品行，就越爱他。 조금 알았으면 더 많이 알고 싶어져요. 你认识了一点，可能就更想认识了。 자, 병에 걸려서 엄격한 식사와 절제와 노력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지만, 虽然你从病当中由于节制、饮食努力呢得到了健康。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은 주어지지 않아요. 但是呢，不认识上帝的人就不能得到永生的礼物。 자, 어차피 병이 나아도 죽게 마련이에요. 就算是你病好了，最终还是会死。 자, 죄의 결과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因为罪的结果呢，你不能脱离这个肉体的罪。 그러면 이슈가 무엇인가요? 那么焦点是什么呢？ 자, 하나님을 알므로 그의 품성을 알므로 认识上帝，因着认识他的品行。 죽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없이 평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과 就是那些就算是死也是对上帝毫无疑问没有任何的不满而平安的心死去的人。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与那些不是这样的人差别是什么呢? 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就是凭着信心和盼望死去的人呢，他们的应许就是永生。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那我们认识上帝的方法是什么呢?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我们可以通过他的创造物知道。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 몸의 창조의 법칙들을 통해서 就是通过自然界和我们身体的法则。 또는 엄마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或者母亲和子女的这种关系能认识上帝。 자, 작은 씨앗에서 아주 가녀린 싹이 나서 두꺼운 흙과 돌을 비집고 올라오는 것을 혹시 보셨나요? 你有没有看过小小的籽粒，它从这个土当中发芽，把这个土呢都掀开，发芽出来的这个状况吗？ 자, 어떻게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흙을 비집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他怎么可能翻开那个比自己更重的这些尘土呢? 자, 비닐에 갇힌 싹이 햇빛을 찾아서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빈 틈새로 올라오는 것을 보셨어요? 大家有没有看过那个小小的芽，把盖住它的这个塑料棚，都给都通过这个太阳光呢，把自己都能够让它发出来。 자, 창조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창조의 능력就是这个。 생명이란 아주 강한 것이에요. 因为生命是非常强的。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몸과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능력, 想要得到这个的人呢，他的生命的能量所提供的这些能力呢，就会在他们心里就有盼望。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上帝希望我们能够活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希望我们能够幸福快乐. 새로 태어나는 식물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那些出生的植物和动物也是一样的. 자, 우리가 키우는 개가 처음으로 새끼를 낳았어요. 我们家里养的狗第一次生了一胎. 자,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유전 인자에 어떻게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는지 법칙을 새겨 놓으셨어요. 上帝呢? 把这样的遗传因子放到了它的里面，就是怎么保护它的这些小小狗。我们从来没有教过它，也没有让它去做。 자, 그래서 너무너무 일을 잘 처리해요. 所以呢，它很会处理。 자, 새끼들이 태어나고 태반까지 먹어치우면서 냄새와 흔적을 없애더라고요. 它呢，小狗出生之后呢，把这个胎盘都给吃掉了，让这个味道和痕迹呢都消失了。 자, 그래야 주변의 동물들로부터 공격을 방지할 수 있죠. 这样一来，可以从周围的动物当中防止攻击。 그리고 눈도 뜨지 못한 그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엄마개의 젖을 찾아서 물어요. 而且呢，他们眼睛都没睁开，但是他们就本能的寻找母亲的这个乳头。 자, 어미개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아주 더 예민하게 주위를 살펴요. 母狗呢，它就是为了保护这些小狗，比平时更加的敏感。 자,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上帝希望他的创造物都能活着. 죽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就是说，不是为了让我们死，而让我们出生。 자,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 6일에 그 환경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셨는데. 上帝呢，造了一切之后，第六日造了能够支配这个一切的人。 자, 창조의 걸작품인 사람을 만드셨는데. 上帝造了创造的杰作物人。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上帝按照他的形象造的这个人，上帝希望他们多么幸福的活着呢？ 자, 지금도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上帝现在也是要叫他们寻求上帝，或者可以揣摩而得，而让那些婴儿出生，给他们机会。 누구를 알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我们认识谁的时候可以永生呢？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에 그렇게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就是认识上帝和耶稣的时候有这个可能。 그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这个不是理论的认识。 자, 그러면 과거의 저처럼 그냥 흰 종이에 까만 글씨에 하나님밖에 몰라요. 如同我以前的我呢，只知道这个白纸黑字当中所写的上帝一样。 우리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我们要靠着自己的体力体验呢去明白。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我们要体验上帝的爱是多么的伟大。 우리를 죄의 그 힘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我们要体验上帝拯救我们的这个罪的脱离罪的疾病呢是多么伟大的创造的能力。 자,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믿고 체험할 수 있다면 치료되지 않을 질병이 없어요. 那么当我们握住他这个医治之能，相信他这个医治之能的时候，就没有什么病是治不了的。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치료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如果说你这个病 得不到医治，这也是上帝的旨意，那你肯定是以感恩的心来接受。 그렇지만 실제로 저는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봤어요. 但是呢，实际上我看到很多不治之病的患者得到了医治。 자, 처음엔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명한 의사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들을 의지를 해요. 刚开始呢，为了治病，他们依靠那些世上有名的大夫，把钱呢交给他们，依靠他们。 자, 그러나 돈이 다 떨어져도 나아지지 않고 몸과 마음의 고통이 더 커졌어요. 但是钱用光了，但是还没有治好心灵和身体的痛苦呢更大了。 정말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 찾는 것을 봤어요. 我呢看到了他们靠着自己的能力做不到任何事情的时候，才想要寻找上帝。 아, 폭풍 속의 제자들 같죠.
如同暴风当中的门徒一样。 자, 내 몸 어디가 아픈지 어떤 유전인자가 고장이 났는지 의사는 모르지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내 가슴속 세포 깊숙이 무엇이 고장 났는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我身体当中到底哪里出了问题呢？我们遗传因子怎样了呢？大夫虽然不知道，但是创造我们的上帝呢？他知道我们内心深处，我们细胞当中到底哪里出了问题。 자, 끝을 모른다고 하는 그 넓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보다도 작은 이 지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我们就是我们呢看不到这个宇宙的边，但是呢，上帝把我们这个地球看作是非常宝贵的，耶稣派遣到了这个地球上来。 자, 이 우주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 그것을 한번 볼까요? 我们看看在宇宙当中地球是多么渺小的存在。 자, 지금 화면을 보면 자, 우리 태양계에 속한 지구와 금성과 여러 가지 행성들이 나와요. 那么太阳系当中我们现在看到的这个内容当中呢有地球金星还有许多的恒星。 지구는 수성보다는 크네요. 地球呢比水星大。 자, 그렇지만 이제는 태양계에 속한 다른 행성들을 좀 보겠어요. 但是我们再看看属于太阳系当中其他的行星。 목성과 토성에 비하면 지구는 아주 작아요. 比起木星和土星，地球是很小的。 자, 그러면 태양과 다른 행성들의 비교 사진을 한번 볼까요? 那我们来看看太阳和其他行星的这些照片对比。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너무 작아요. 对比这个太阳呢，地球是很小的。 자, 지구는 지금 목성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가 바로 지구예요. 从木星开始，第五个呢就是地球。 아우, 점 같아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几乎像一个点，看不清。 태양은 참 크죠. 太阳很大。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我们再看看下面一个照片。 자, 그렇게 컸던 태양이 아크투루스라는 큰 항성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작은 점 같아요. 这么大的太阳。 跟大角星比起来，就像一个点一样的小。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아크투루스 별과 이 항성과 다른 항성을 한번 볼까요? 那我们再看看这个大角星和其他的星。 자, 이 베텔기우스를 한번 보세요. 我们看一下这个猎户星座的一个星座。 자, 아크투루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这个猎户星座 A呢， 跟 大角星是比不上的。 자, 이 베텔기우스는 오리온 성자의 한 별이에요. 这个猎户星座 A就是猎户星座的一个部分。 자, 그럼 이렇게 큰 베텔기우스와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那我们看看这个猎户星座 A和其他照片。 VV 10의 A라고 하는 큰 항성이에요. 这个行星呢叫做先王座 VV A。 자, 이 항성은 사람이 이제까지 발견한 항성 중에서 세 번째로 큰 항성이라고 해요. 据说人们发现的恒星当中，这个先王座 VVA 是第三个大的。자, 이거보다 더 큰 항성이 두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据说呢，比这个恒星呢还有两个更大的。 자, 그러면 이렇게 큰 VV 10의 항성과 태양을 한번 볼까요? 那我们比较一下先王座 VVA 和太阳。 아, 너무나 안타까워요. 태양이라고 글씨는 써놨지만 태양이 보이질 않아요. 虽然我们文字是写上了是太阳，但是看不见了。 자, 태양과 지구를 아까 비교해 보셨죠? 刚才比较了太阳和地球。 태양이 저렇게 보이지 않는데 지구는 어떨까요? 太阳如此的看不见，那地球又是怎么样呢？ 보이지 않아요. 更看不见了。 그런데 그 크고 아름답고 넓은 별들과 우주를 버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전보다도 작은 지구에 오셨어요. 但是呢，抛弃这一切美丽的又大的星星，耶稣呢到了这地球上来。 자, 아파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중국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他的来是因为为了安慰那些在中国的弟兄姐妹们，你们的辛劳，你们的痛苦和眼泪。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为了把我们从最终拯救出来，他派遣了耶稣。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创造我们的上帝，他知道我们哪里疼，哪里需要帮助。 우리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我们在地球，所以耶稣才到这地球上来。这位主呢，他非常熟悉我们。
우리 세포를 아시고 세포 핵을 아시고 핵 속에 있는 염색체를 아세요. 他呢知道我们的细胞，也知道细胞核，也知道细胞核当中的染色体。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그 유전자 정보를 아세요. 他也知道我们遗传因子的这些情报。 자, 유전자 정보 중에 어느 한 가지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질병이 생겨요. 遗传因子当中有一个部分要是出了问题，就出了病了。 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지구에 오셨어요. 由于我们的存在，耶稣到了这个眼睛看不见的这个地球。 자, 하나님은 아주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봐줄 수 있는 분이세요. 上帝呢，非常深处，他也是可以测透。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上帝的儿子成为人，是为了让我们这些人类呢，成为他的儿子。 자, 그 사랑과 그 품성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我们要以经历认识他的品行，他的慈爱。 아무리 낮은 곳, 아무리 깊은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即使我们在多么深、多么远的地方。 깊은 죄악의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多么深坑的这个罪恶的沼泽当中。 자,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에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就算是比灰尘还小的这个小小的地方，我们存在。 우주를 버리고 내려오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但是上帝呢没有拒绝我们的这个人类，而抛弃了这世纪，这个天庭呢，来到了这地球上。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最好表达上帝对我们的爱的书就是圣经。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看看在圣经当中表达的最高的这个上帝爱的方法就是耶稣的十字架。 그 주님께서는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어요. 예수呢钉死在了人类所造出来的这个最残忍的刑法十字架当中。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因为爱我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为了拯救我们脱离罪恶。 우리를 영원히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 싶어서. 为了把我们带到永远的天国一起生活。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所以上帝的爱，它不是我们想象不透的。 내가 한국의 한 시골에 있어도. 无论是你在哪里乡村当中。 중국의 어느 한 곳에 있어도. 无论在中国的哪里。 자, 바다 끝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외딴 섬에 있다 할지라도. 其实在海的深处，在一个孤岛当中。 그곳까지,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그 사진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我们呢可以知道上帝的爱，就是通过我们刚才看的这些照片，就能知道上帝是多么充分的来临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我们看到十字架上显明的爱，就可以更深的认识。 이 지구는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这个地球是全人类、全世界的关注。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이 있는 이 작은 지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에요. 上帝呢派遣他的独生子来拯救的这个地球，是所有的灵魂、所有的生灵都关注的一个焦点。 자,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现在呢，仍然，上帝想要听那些痛苦呻吟的人他们的呼喊，而侧耳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세요. 上帝呢，就是说我在这里，想要帮助那些所有寻求的人。 자, 상심한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일으키세요. 他会扶起那些灰心丧胆的人。 시편 94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4편 9节说到。 造耳朵的，难道自己不听见吗？造眼睛的，难道自己不看见吗？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现在也在垂听我们的祷告。 지금도 예수님의 눈은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쳐다보고 계세요.
耶稣的眼现在也在看着那些受痛苦的百姓。수많은그리스도인들의고통과아픔외로움을다짊어질수있는검증받은기초석예수그리스도는지금도살아계십니다想要帮助那些担当那些很多基督徒的痛苦哀痛还有忧伤的担子的耶稣基督他现在也活着우리를구원하소서라는제자들의부르짖음을듣고잠잠하라고요하라라고외치신예수님은오늘도동일한방법으로우리를구원하시기를원하십니다听到那些呼救的门徒们声音的耶稣说住了吧静了吧这位耶稣的声音呢今天同样的也要帮助我们자십자가는우리를구원하는계획의시작이었어요十字架是拯救我们的计划开始자아직도진행중이에요现在也在进行当中그예수님은오늘도우리의기도를듣고계세요这位耶稣今天也在听我们的祷告자우리의영적인죄의병我们属灵的罪的疾病죄의문둥병에서우리를낫게하실수있음을성경에서보고믿고붙잡으세요请你在圣经当中寻找并且相信从罪的麻风病当中能够拯救我们的耶稣这个应许자여덟가지건강법칙을다순종해도낫지않았던어떤말기암환자가있었어요有一位癌症患者他是晚期的他呢再遵守八大要素他也没有得到医治자살고싶었어요他当时很想活下来자살기위해서자기의의지로순종했어요他为了活呢用自己的意志顺从了자그러던중에마음속에용서하지못한그미움이암덩어리처럼자리잡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어요但是他明白了自己内心当中无法饶恕的这种仇恨呢就像癌症这个细胞一样자예수님의십자가를알면서자기의그암덩어리미움의암덩어리를깨닫게된거죠他呢认识耶稣十字架的时候才领悟到自己这种仇恨的癌症细胞예수님의십자가는우리의죄를깨닫게해줘요耶稣的十字架可以让我们领悟罪그것은십자가의능력중에하나입니다这是十字架能力当中的一个자그리고는젊은시절자신과딸을버리고떠난그남편에대한원망과미움이눈이녹듯이사라지고용서가되더라는겁니다他说呢年轻的时候抛弃自己和女儿的丈夫对他的埋怨和仇恨呢像雪一样的融化也可以饶恕他了자예수님의사랑을깨닫고그용서하심을깨닫고남편을용서하게되었어요他领悟了耶稣的爱而饶恕了丈夫그러니마음이정말기쁘고행복해지기시작했어요所以呢他心里非常幸福非常快乐하나님에대한감사가생기기시작했어요对上帝呢有了感恩자이하나님의사랑이치유의에너지가되어서이사람에게새로운생명을준것입니다上帝的爱呢给他带来了医治之能使他有了新的生命자고린도전서13장에이런말씀이있죠格林多前书13章说道我若能说万人的方言并天使的话语却没有爱我就成了鸣的钹鸣的锣响的钹一般我若有先知讲道之能也明白各样的奥秘各样的知识而且有全备的信叫我能移山却没有爱我就算不得什么자아시다시피고린도전서13장은사랑장으로아주유명해요大家也知道哥林多前书13章是爱的颂歌자우리와함께영원히하늘에서살고싶어서우리를태어나게하신하나님想让我们永远与他一同在天国生活而造我们的上帝어떻게하면하늘에서하나님과함께영원히살수있는지그방법까지성경을통해서자세하게가르쳐주신하나님怎么做才能够与上帝永远在天国这个方法呢也记载在了圣经当中그렇게할수있도록모든도움을마련해주신하나님为了让我们成就这件事情而提供所有帮助的上帝우리는그런하나님께감사함으로하루를시작해야되고我们要以感恩的心献上以开始一天的生活하루를감사함으로마쳐야합니다要结束一天的时候以感恩的心结束이것이모든건강법칙의기초입니다
这就是所有健康法则的基础.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这个感恩呢，当你领悟上帝的爱的时候才会产生.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기의 병을 상관하지 않아요. 领悟上帝爱的人呢，不会管自己的病. 그 사랑에 감동받고 감사하면 자기는 잊어버려요. 就是对于上帝的爱呢，有感恩的心，就忘记了自己. 자, 이것이 바로 치유되는 방법이에요. 这就是得医治的方法. 자, 2002년도에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2002年的时候呢，我生了儿子. 자, 아들을 낳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 몸이 좀 이상해요. 生了儿子之后呢，一个月左右，身体很难受. 자, 저는 간호사라서 몸에 그런 자각 증세를 보면 대강 어떤 질병인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因为我曾经是护士，所以我能够自己看查看主观症状呢，就可以 知道大概是什么病. 분명히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 왔어요. 的确是甲状腺激素的问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너무 덥고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心脏跳得很快，很热，非常急躁，非常的疲倦.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역시나 제가 생각한 것처럼 갑상선 질환이 왔어요. 去了医院之后呢，的确是甲状腺疾病. 자, 그때부터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고 살았어요. 从那个时候呢，开始吃了这个甲状腺激素的这种药. 한 3~4년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好像吃了3~4年. 자, 그 당시에는 복음을 모르고 거듭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현대의학을 맹신하고 있었어요. 当时我不知道福音，也没有重生，所以呢，我深信现代的医学. 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그렇듯이 이 질환도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我认为其他很多病呢也是得不到医治的，如同这个病可能要吃一辈子的药. 아, 그러다가 약을 끊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但是后来呢，真的想要戒药了. 자, 약을 끊고 그 대신 가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 1~2년을 살았어요. 我呢戒药之后呢，偶尔去医院查看，就是以这种形式过了一两年. 자, 그때 제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那个时候我明白了福音. 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내게 할 일이 생겼어요. 经历耶稣爱之后呢，我有事情可做了. 그때부터 저는 저에 대해서 잊을 수가 있었어요. 那个时候我就可以忘掉自我. 자, 내 몸에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안 좋다 하는 식의 나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我呢忘记了对我的身体哪里是软弱的，哪里是不好的，这些呢对我身体哪里是有问题的都忘记了. 자, 내게 주신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赐给我的这些灵魂，我要为他们做什么？我为上帝要做什么呢？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잊어버렸어요. 我呢思想这些就忘记了自我. 자, 자연히 내 자신에 대한 염려와 관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就是对自己的担心、关心这些呢都自然的消失了. 자, 그런데 최근 몇 달 전에 갑자기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但是呢几个月前我突然就想到了这件事情. 아, 궁금했어요. 我就很好奇.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然后去医院去检查. 갑상선 기능이 완전히 정상이 되어 있었어요. 甲状腺的机能完全变得正常了. 사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其实呢，我明白福音之后呢，没有为这个病祷告. 자,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因为好没好呢？ 对我对上帝的爱和信心是没有任何关系的. 더 중요한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因为我更关注的不是这一点. 자, 아주 조금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더 컸으니까요. 因为虽然是很小的事情，但是呢，我对上帝的这种爱的认识呢，是非常喜乐和感恩的.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시작해요. 感恩呢，是从认识上帝的爱开始有. 자,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아가면서 사랑이 깊어져요. 领悟上帝品行，你就有了爱的开始. 나를 취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품성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죄가 미워지면서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当我们明白上帝对我们的拯救和对待他的品行和救恩计划的时候呢，我们就会恨无罪，而爱的这个芽就发出来了。 우리 신앙은 이 사랑을 조금 알면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我们的信仰呢，就是明白这个爱，慢慢的就开始重生了。 우리 신앙은 이렇게 거듭남으로 출발해서 이 사랑을 영원히 더 깊이 알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성장이고 과정이에요. 我们信仰呢，就是从此我们对永生呢有更认识、更多的认识，而我们的信仰就会成长，有这样的过程。 하늘에서도 영원히 그 사랑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天国也是同样因为这个爱呢永远献上感恩的赞美。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我们越是明白这个爱呢，这个能量是很大的。 이 사랑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요. 越是认识这个爱呢，我们就会拥有像耶稣那样的品行，让我们拥有他的爱。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어요. 格林多前书 13장说 有信有望有爱这三样其中最大的是爱。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我们说就是没有看见的，就是把它当做是看见的一样，这个就是信心。 자, 하늘에서 우리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알 거예요. 我们在天国呢，可以知道这一切得救的计划。 우리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날 거예요. 我们会面对面的面见耶稣。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 없어요. 所以呢，再也不需要这个以外的信心了。 그럼 소망은 어떨까요? 那我们的盼望会怎么样呢？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해요. 我们说这个盼望就是在艰难的当中也不抛弃任何的希望。 그런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하늘에서는 소망이 필요할까요? 那么所有的事情都成就的天国还需要这种希望吗？ 소망이 필요 없죠. 就不需要了。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但是呢，爱是永远存在的。 예수님이 영원히 계실 것이고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요. 因为耶稣永远存在，而且我们永远会在他的身边。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랑을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요. 因为我们会永远认识他的爱。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자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当我们想要救自己而努力的时候呢，就会忘记耶稣。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我们做很多祷告，他才能爱我们吗？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唱很多赞美，上帝才会听我们的祷告吗？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做很多善事，我们才能得到上帝的恩宠吗？ 내 자신의 약점과 실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看到自己的弱点和失误，上帝会恨我们吗？ 우리는 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我们想到自己呢，会担心这些方面。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但是圣经说，上帝是慈悲的，是大有他的慈爱和怜悯，他不轻易发怒。 그런데 사탄은 찰스 다윈 같은 세상 학문의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류를 온 세상에 뿌려놓았어요. 但是呢，撒旦通过查尔斯达尔文这样的世上非常著名的聪明的人士呢，把谬道散播到了全世界当中。 그래서 몇십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이리저리 구워가면서 사람을 태우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所以呢，几十年之内就是一直犯着罪呢。 你就要在地狱当中永远的被烧，就是总是把你烧来烧去的，人们就误解上帝是这样的一位。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없어요. 你认为真的有存在永远的地狱，那你就不能对上帝有正确的认识。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前书 2장 4节说，他愿意万人得救，明白真道。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上帝希望所有人得救.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도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SOS TV를 알게 하셨어요. 所以呢，在中国也是上帝为了让大家知道真理呢，兴起了 SOS TV. 에스겔 18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我们看一下以西结书18章23节。 主耶和华说：“恶人死亡，岂是我喜悦的吗？不是喜悦他回头离开所行的道存活吗？”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슬퍼하세요. 上帝呢，就算是恶人死，他也是伤心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지만, 虽然对罪的上帝的憎恨呢是比死还强。 이 죄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但是呢，上帝对罪人的爱是比死更强的。 자,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을 때, 当我们对上帝这种品性有深深认识的时候， 우리가 혹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분이라면, 就算是我们的病没有得医治，但是这个是上帝拯救我们的计划之一的话， 자,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我们心里呢就不会有焦躁和不安。 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자들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这就是真正认识上帝品行的人所下的结论。 내 병을 낫게 해 주셔야 능력이 있고, 让我得到医治，我才能够有能力。 내 기도를 들어 주셔야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不是说垂听我们的祷告，他才是良善的上帝。 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而是通过十字架而明白，显明的这个对人类的上帝最高的爱。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慈悲和怜悯充满的上帝。 공평하신 하나님, 公平的上帝。 그 VV 10의 A라는 그 큰 항성을 지나쳐서 이렇게 작은 지구까지 오신 하나님. 就是通过先王座 VVA 这么大的恒星呢，上帝到了如此渺小的地球当中。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当我们认识这位上帝的时候呢，在痛苦和苦难当中也可以献上感恩。 이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请大家想想比灰尘还小的这个地球当中来的耶稣基督。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我们就可以得胜痛苦和苦难而完全的献上感恩。 고통과 고난 중에 있으신가요? 你是处在痛苦和苦难中吗?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请你想好，这个呢是其实上帝为了得到你而赐给你的，这一切拯救的方法，你就献上感恩吧。